안녕하십니까. 저는 47세 서승균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험 관련된 비전공인으로서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 공부하는 기간은 대략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되는데요. 제가 2019년도 1차 시험을 준비를 하고 곧바로 2차를 치르지 못하고 1년 후에 2020년도에 2차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시험, 2차 시험을 떨어지고 2021년도에 허동차로 1차, 2차를 모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1차 시험에 크게 제가 연연하지 않고 일단 제가 인스TV에 이제 종합 패키지를 끊었기 때문에 1차 강의를 여러 차례 수강하는 걸로 1차 시험을 대비하였습니다. 실제 1차 시험의 목표는 시간 대비 가성비를 높여서 공부하는 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일단 1차에 있는 우리 강사님들의 강의를 충실히 듣고 1차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본인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시험을 충분히 이렇게 서술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를 통해서 서술해낸 능력을 좀더 끄집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실은 저희한테 주어질 수 있는 시간은 새벽 시간 또는 퇴근 이후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 잡아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됐기 때문에 저는 공부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보다는 최소의 학습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였습니다. 시험장에서 바로 쓸수 있는 팁이라고 하면 결국 본인의 준비된 어떤 학습량이라고 할수 있는데 과목별로 제가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어떤 특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잊지 않고 잘 숙지하고 있다가 특히 브리타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강사님들께서 강조하셨던 내용 또는 어떤 서술 방법을 활용해서 제가 시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일 겁니다. 자기가 공부하는 이 기간이, 이 내용이 또는 자기가 학습하는 방법이 맞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중도에 포기하는 마음이 들기도 할 텐데 결국 이 시험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구조입니다. 실제 2차 시험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접수 인원 대비 30% 정도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자기가 아는 내용을 최대한 현출해내는 수험생이 결국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수험생으로서 가장 고민되는 게 어떠한 강사분, 어떤 학원을 선택을 해가지고 공부하느냐가 가장 고민이 될 것입니다. 저도 2019년도 1차 그리고 2020년도 2차를 통해서 준비하면서 일단 불합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2021년도를 대비하면서 어떠한 학원을 또 어떠한 강사님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가장 고민됐는데 결국 대다수의 우리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학원 그리고 최고의 강사진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인스티비를 저는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대면으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뭐 강사님들, 교수님들과 스킨십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비대면으로서 그분들의 강의를 수강을 하면서 의학우리 정혜심 교수님 그리고 책임근제 우리 김강준 교수님 그리고 우리 제3보험의 우리 윤구목 교수님 그리고 자동차보험의 박세현 교수님 어느 한번 빠질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강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실은 기본 강의부터 모의고사까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려주실 거고 많은 학습 그리고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것만 따라가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시험 준비하는데 큰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우리 교수님들 믿고 수험생활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노력하는 자가 결국 성취하게 됩니다. 시작했을 때의 어떤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을 끝까지 잊지 않고 초심을 유지하면서 45회 내년 2022년도에 승리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될수 있도록 다들 화이팅 하시고 우리 수험생들이 끝까지 갈수 있도록 우리 인스TV께서 함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